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또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참 한심하고 하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국가 재난 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 아니면 하위 70% 지급, 뭐 이리저리 여당 야당 막 싸우고 있죠.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15 총선 끝났죠. 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한 번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결할 마지막 법안이 바로 그 안건이었답니다.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21대 이제 선거 나왔는데 떨어진 사람들. 아, 이 국회의원들이 아예 참석을 안 했대요. 이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진짜 욕 나오는데요. 개똥 같은 뉴스를 보고는 참 기분 더럽더라고요. 우리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요. 경마 얘기 좀 하랍니다. 명색이 그래도 여기 경마 채널이니까. 자, 우리 경마가 중단된 지 벌써 3개월째 돼갑니다. 마사회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경마 관계자들이, 뭐 조철도 마찬가지죠. 졸지에 백수 생활한 지가 벌써 3달째 돼갑니다. 우리 예상가들 조철뿐만이 아니고 3달 동안 수입이 뭐 떨어졌다 줄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빵원입니다. 빵원. 아마 조만간 경마가 재개를 하면 우리 예상업계도 분명히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마 이래 최초로 있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3개월 동안 이러고 힘들게 백수로 지내다 보니까 못 버티고 아마 예상과 때려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투잡, 쓰리잡 준비하는 예상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경마장 열어도 이 코로나 이전의 매출보다 분명히 더 떨어질 건 확실해 보이고, 이거 웃자노? 이거 큰일 났네. 매출이 일이 없어갖고 웃지 먹고 사나?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3개월 가까운 경마 시장기 동안 그런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프로 예상 가면, 프로가 뭡니까? 돈 받고 예상하는 유료 예상가 아니에요. 건빛, 코리아, 경마왕, 이런 포털 게시판이 열려 있는 예상가라면, 또는 요즘 유행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운영하는 예상가라면, 적어도 그래도 경마를 안 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포털에 무슨 글이 올라와 있는지, 경마 팬들의 동향은 어떤지.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예상가들이 있어요. 아, 나는 남이 글안 봐. 안 들어가 봐서 난 모르겠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남이 글안 보고, 남이 예상 글안 보고, 경마 팬들이 무슨 글 쓰는지 모르는 예상가가 그게 무슨 프로 예상가입니까? 그러잖아요.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내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마 팬들이 무슨 경마심이라 그럽시다. 경마심. 그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적어도 내가 프로 예상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게시판에 여러분들 팬한테 글한자안 쓰고 소식 한자 없다가 이제 조만간 경마 열리면은 막 우두두두두두 그냥 벌떼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아, 그동안 팬 여러분들 위해서 복귀 열심히 하고 경마 연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금주 축주부터 여러분들께 999 상황 한번 낼거 관리만 많이 찾아놨습니다. 이런 썰레발이 푸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예상가들 요즘 그런 말 하는 말들 하는 말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경마 예상가로 먹고 살기 힘들다. 때려쳐야 되겠다. 딴 놈들 잘들 번대는데
잘 버는 놈들도 꽤 있다는데 나는 왜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이런 말 하는 예상가들한테 조철이 주제넘게 조언 한마디 할게요. 그래갖고 돈 벌겠습니까? 그래갖고 팬들이 찾아주겠습니까? 그래갖고 매출 오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요즘 경마 팬들, 경마 고객들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경마 휴장이 되었건 어쨌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게시판에 글 올리는 예상가도 있습니다. 경마 할 때보다 휴장 중인 3개월 동안 더더욱 열심히 방송하고 영상 올리는 매주 팬들 찾아가는 그런 예상가도 있습니다. 그게 나를 믿고 나를 생각해주는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돈 못 버는 예상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실력은 내가 최고야. 막말로 메이저란 놈들은 막 구라빨, 말빨, 광고빨이지 그런 걸로 돈 벌지 실력은 내가 최고야. 절대 남 인정 안 해요. 또 남이 예상이나 남이 예상 마본을 알로 봅니다. 무시해요. 내가 제일 잘 맞춰. 환수 타령하는 사람들. 환수는 내가 제일 좋아. 고배당은 내가 제일 잘 맞춰. 복병은 내가 최고야. 조교는 내가 최고. 복기는 내가 최고. 소스는 내가 최고. 전부 내가 최고야. 근데 돈을 왜 못 벌어? 절대 남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할게요. 그래, 니 똥 굽다. 니 똥 굵어. 또 고집이 무진장 세요. 오리지널 똥꼬집들이에요. 나보다 잘난 누군가가 조언이나 충고를 하면 절대 안 들어요. 꼴에 자존심들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못 버는 겁니다. 나보다 저놈이 잘나서 저놈이 더 잘 버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이런 간단한 것조차 인정할 줄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세하고 실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허세는 개뿔도 없으면서 실속 없이 과장되게 부풀리는 게 허세예요. 실세는 실제로 있는 놈이 실속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실세입니다. 잘난 척 하는 거하고 잘난 것 하고는 다릅니다. 있는 척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험담하고 비평은 다른 겁니다. 자, 예상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한마디, 말 한마디 해도 말뜻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죠. 잘 버는 놈들보다 노력을 안 하고 덜하고 돈 벌라고 하면 그게 쉬워요? 잘 버는 놈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돈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3개월간 경마 휴장기 동안 경마 사이트 본인 게시판에 그런 줄 안 쓰고 있는 예상가님들,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한번 없는 예상가님들, 어쩌다 한번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어그로 끌라는 제목 하나 달아놓고 수작 부리는 예상가님들, 조철이 보기가 양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분들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조철이었습니다.